이번 에피소드는 또다시 좀 새로운 주제입니다. 106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107번, 108번 정도까지 해서 새로운 표준 건강상태 기술 양식이라고 하는 모듈, 익스텐션입니다. 전제여건의 익스텐션을 또 한번 구성할 텐데 이건 뭐냐니까 지금 전 세계 공항을 이용하는 다국적 사람들이 해외,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오거나 뭐 여러 국가들이 지금 서로 움직이고 있는데 공항이 사실상 폐쇄된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194개국 출입국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표준 양식이 있다면 이러한 양식이 있고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건강상태 혹은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어떤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지금같이 전 세계 공항이 다 폐쇄될 필요가 없겠죠. 폐쇄되지 않아도 되겠죠.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신뢰할 만한 자국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자국의 의사로부터 자국의 신뢰할 만한 테스트 키트로서 어떤 검사받은 결과가 명확하다면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공항이 지금처럼 폐쇄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간단 명료한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94개 국가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려면은 개국의 수천 수만 개 공항이 공통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간단 명료한 양식이어야 되죠. 이 양식이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데이터는 위변조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데이터, 그러니까 건강 상태 출입국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보고서는 위변조 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죠? 가짜로 건강진단서를 끊어서 들어온다. 한국으로 들어온다. 한국에서 또 혹은 가짜로 건강진단서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국이 데이터의 보안성에 대해 194개 국가가 데이터 보안성, 그죠? 신뢰성에 동의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겠죠.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요구 조건입니다. 일단, 무수히 많은 공항들, 그죠? 다양한 언어를 이용하는, 다양한 언어의, 많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단 명료해야 되고, 그 양식이. 이게 복잡해버리면은, 이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양식에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신뢰할 만한 방안,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요게 또 확보되어야 되겠죠? 요런 요구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서로 그러니까 국가가 상호주의입니다. 상대 국가 국민이 상대 국가 정부가 공인한 병의원 의료진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그렇죠? 이 기술 국가 간의 상호주의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방안입니다. 구현할 방안. 정치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어느 국가의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가 어떤 검사를 시행했고 어떤 종류의 검사, 그죠? 그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이 결과의 유효기간은 얼마인지를 기술한 양식이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디지털 시그너처, 그죠? 어떤 프라이빗 키나 퍼블릭 키 같은 디지털 시그너처를 이용해서 국가가 발급한 어떤 암호화된 암호키죠. 암호키가 병원으로 발급하고 그 병원이 의료진에 발급하고 의료진의 의사나 간호사 등등이 진단, 처방, 처치한 이력 이 이력서에 이러한 인증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죠?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거에 이러한 것,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성을 해본 겁니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헬스 리포트입니다. 심플한 헬스 리포트. 아주 단순한 심플 but secure 확실히 안전하네요. 안전한 헬스 리포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이템과 인보이스 모듈을 공부했었던 내용이 있었고 새로이 왼쪽에 이렇게 모듈들이 구성이 됩니다. 헬스 리포트를 리포트예요. 이 리포트를 아이템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전에 티켓을 아이템과 서로 매칭을 시켰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티켓이 아니라 헬스 리포트를 아이템에 매칭을 시킵니다. 그죠? 이 아이템이 인보이스 아이템으로 가고 인보이스로 가고 이것들이 다 오픈에시로 나중에 시큐얼하게 블록체인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헬스 리포트는 다시 누가 발급하느냐니까 병원에서 발급을 하죠. 그 병원이 클리닉입니다. 병원에는 누가 있죠?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서티피킷을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클리닉은 라이선스를 가지죠. 라이선스. 자, 서티피킷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라이선스는 업체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클리닉, 병원에 주어지는 라이선스. 그리고 의사,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사 자격증. 그죠? 의사는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죠. 그죠? 사람과 의사와 병원의 관계는 이렇게 헤즈맨이 관계로 구성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헬스 리포트. 헬스 리포트는 건강 상태. 만국 공통의 건강 보고서입니다. 그죠? 194개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보고서이고 이 건강 보고서는 여러 개의 프리스크립션 다른 말로 하면은 처방전, 진단서와 처방서를 합친 겁니다. 진단과 처방을 합친 프리스크립션이 있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뭐예요? 얘는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처치한 결과입니다. 처치와 그 결과예요. 결과를 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의 양식. 이것도 하나의 스트럭트, 얘도 스트럭트, 얘도 스트럭트. 스트럭트. 이렇게 6개의 스트럭트를 구성해서 건강보고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오픈에시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튼튼하게 암호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 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얘를 아이템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템에 넣으면 어쨌거나 돈을 받고 뭔가 돈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오가니까 이거는 그래죠.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전으로 공부했던 아이템과 인보이스로 연결되겠죠. 자, 전반적인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개념에 따라서 구성한 우리 모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 코드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